안녕하세요. 청순의 공방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때 주는 캐리어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초간단 장난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도 정말 간단한데요. 테이크아웃 캐리어랑 끈, 사료, 칼, 이게 전부입니다. 캐리어는 한 세트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두 세트를 준비했어요. 먼저 두 세트를 하나로 합체해 줍니다. 만약 한 개로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필요 없겠죠? 이제 바닥에 사료가 빠져나올 구멍을 뚫어주시는데요. 구멍의 크기나 개수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사료가 잘 빠져나오도록 구멍을 충분히 뚫어주시고요. 만약 내 반려견이 흔들리거나 많이 움직이는 장난감을 무서워하는 그런 강아지라면 구멍을 크게 그리고 많이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끈을 캐리어에 연결해서 봉이나 빨랫대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사료를 넣고 테스트해 볼까요? 저는 이제 방문에 달린 봉에 캐리어 장난감을 연결할 거예요. 짜잔! 요렇게 장난감이 탄생했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자. 이제 텅스가 재밌게 가지고 놀기만 하면 되는데, 텅스가 소심견이라 조금 반응이 뚱하네요. 장난감 근처에는 다가가지도 않고, 제가 조금씩 흔들어주면 그때마다 사료만 주워 먹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텅스는 흔들리는 장난감엔 좀 약하네요. 장난감을 코로 건드리거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사료를 떨어뜨려 줬는데요. 이렇게 해도 효과는 얼마 안 갔어요. 사료 대신 간식을 넣어주는 것도, 길이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텅스에게는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여봐, 손. 알았어. 결국 온갖 개인기를 시키고 사료를 조금씩 떨어뜨려 줬어요. 터치. 손. 엎드려. 비록 텅스에게는 좋은 장난감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한 반려견과 보호자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꼭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장난감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